스스로 동치를 나게 됐죠. 아직은 완벽한 독립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애매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제프와 엘리자벳 헝가리의 왕과 왕비가 됩니다. 이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낸 시시에게 고마워들 하세요. 자 이걸 봐, 기념품도 나왔어요. 요즘 대세야, 가까이 와요. 어서 아주 쌉니다. Let's go. 이 그림을 봐요. 엘리자벳과 아들 루돌프의 모습. 참 다정해 보이죠? 이건 안 돼요. 정말 끝내주죠.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황제의 가족. 와, 사랑이 가득한 고귀한 황제 부부의 모습. 접시도 있답니다. 엘리자벳의 기도하는 소결한 모습. 예. Yeah. 기념품을 사가세요. 아주 매력적이죠. 여러분이 좋아한 그저 흔한 싸구려 킹. 아, 킹. 킹. 잘난 척하지만 진실 따위에 관심 있는 척하지 마요. 좋아요. 자 박수. 아 잡히 모두다 싶은 것만 골라듣는 세상이잖아. Yeah. 실컷 씹어대다 뱉어버리면 그만인 세상. Yeah. Yeah. 화려한 장식에 기념품들만 불티나게 팔려나가지. 그녀의 인생에서 지칠 따윈 없어. 그녀는 이제 단지 그저 흔한 싸구려. 화국께선 사실 역겨운 이기주의자. 자신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용하고 버렸지. 중요한 건 오직 그녀 자신만을 위한 자유. Yeah, yeah. 황실을 씹어대면서 스위스 은행에 비자금 빼돌려놨지. 어차피 상관없어. 시간이 흐르면 진실도 커져.